민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인추협의 올해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40주년 생일날입니다. 그런데 인추협에서 한 일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일기 쓰기 운동이죠. 고진광 회장이 하는 그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남세종로에 있다가 여러 사연으로 말하기는 생략하고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직 주소를 모르는데 저 컨테이너가 남세종로 98이라고 써 있는데 새 주소가 여기 있어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인추협 40년 생일날을 맞아서 고진광 대표하고 저하고 인추협의 40년을 같이 회상하면서 사랑의 일기 33년을 회상하면서 지금은 착잡해요. LH하고 이런저런 소송 문제가 있어서 진행은 잘 됩니다만 아직도 조금 갈 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리는 뜻에서 우리가 100만 명이 넘는 일기 가족 어린이들이 막 성장했고 그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길을 넣어줘야 된다고 둘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그런데 온 김에 어디를 갈 건가 하면은 인취업을 음으로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영평사 아시죠? 환성스님 만나뵈러 갈 거예요. 또 한 분 만날 건데 광제사 다 세종이에요. 광제사 원행스님도 만나뵈러 갈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인취업 잊지 마시고 사랑의 일기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마시고 우리는요 끝까지 갑니다. 40년 왔는데 400년 못 가? 우리는 끝까지 일기 쓰는 어린이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힘쓰는 단체고 기관 아닙니까? 응원해 달라고 우리 응원해 달라고 그래서 두 분의 스님들, 큰 스님들을 찾아뵐 겁니다. 고진광 대표님은 거기에서 얼굴 보여요. 예? 이게 뭐예요? 저도 이거 그때는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대원여고 1학년 박수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기습적으로 당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대표님은 항상 인간성을 휩쓸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회복하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1호 편지가 왔네. 예, 이렇게 억울한 일이었죠. 그리고 항상 대원요구를 위해 우리는 다 빠른 회복을 기도할게요. 그게 여러 몇 명이나 왔어?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꽤 많이 왔었네. 예, 알았습니다. 고마운 얘기네. 고마운 얘기. 근데 내가 답을 못했네. 근데 얘네들이 벌써 대학생 됐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 인간성 회복 운동 그 추진협의회를 창립한 지가 40년 됐어요. 맞아요. 40살이 됐다니 이제 중년이네요. 예. 오늘 오늘 그 사랑의 일기 또 33주년 하는 동안에 사회운동이 다 어렵지만 특히 인간성 회복운동은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 운동이고 그렇지만 또 공감하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은 풍도 속에서 참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사회가 자꾸 우리 그 국민들 또 시민들
우리 그 의식이 이제 높아지고, 그러니까 꽃을 피울 겁니다. 머지않은 날에 꽃을 피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저 예상외로 각계에서 이제 많이 지금 크게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근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조용히. 그렇지. 어차피 그거는 한번 간 사람들이잖아. 소래지던 사하금이 신종 지켜진신 현재하미타 부처님 전일을 모조래 봄 인추협의 인간성 회복 추진 운동 협의회 40년이고 사랑의 일기가 33년이거든요. 유기 유문 오늘 그날 생일날이라는데 덕담 좀 한마디 해줘 보세요. 덕담 정답입니다. 우리 오늘 그런 날이야.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덕담을 하겠어요. 다만 인추협의나 사랑의 일기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를 40년, 또 30년 이상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문제가 있고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 그리고 잠깐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삿대거나 거짓이 숨어 있으면 알 수 없다는 거. 또 아무리 뜻이 좋고 내용이 좋아도 누군가가 거기에 깊이 몸을 담그고 또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는 또 그게 유지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맞아야만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는 거고 지속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뭐 그 두 단체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당당하고 올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고 또 누군가는 거기에 청춘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노력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네, 네. 그건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소위 말해서 사회운동을 한다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진정한 봉사와 진정한 사회활동, 사회운동이 아니라 자기의 이력을 쌓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무엇인가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또는 잠시 잠깐 방편으로 활용하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얻고 나면 떠나거나 버리거나 없애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단체 속에서도
이용한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는 참 많은 포기, 네. 유혹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많았죠. 내가 그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네. 이제 그 어떤 이익이라든지 네. 명예라든지 이런 걸 내가 포기하고 그냥 내 본래부터 이 조직이, 이 단체가 추구했던 본래의 목적과 이상을 쫓아서 네, 지금까지 오셨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고생하셨고 장한 일이죠. 아니, 야, 오늘 선생님께서 속을 다 풀어주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딸 아이한테 그렇게 못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 청첩장을 보고 우리 딸이 단아하고 아주 단아하고 예쁘고 뭐 하면서 아빠 곁에서 정말 잘 컸다.